아기상어 요리놀이 비법소스 도둑을 잡아라. 어서오세요.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자 요리에 도전해볼 거야. 조금 걱정되지만 자신 있어.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오늘의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햄버거야. 냠냠 레스토랑만의 비법 소스로 만든 햄버거니까 어떤 햄버거보다 더 맛있을 거야. 비법 소스는 우리가 진작에 훔쳐왔지. 이 소스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서 오세요. 배가 고프시다고요? 불끈불끈 힘이 솟는 최고 맛난 햄버거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영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런,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얼른 주문해주세요. 네. 최고 맛난 레스토랑 첫 번째 손님은 스쿠버 다이버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영양 가득 맛있는 햄버거 주세요. 어떤 빵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동그라미 빵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 드릴까요? 고기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햄버거 주문 받았습니다. 워치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첫 주문이 들어왔어.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프라이팬, 뒤집개, 비법 소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맛있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동그란 빵을 주문했으니까 아, 이거다! 야, 이건 탬버린이었구나. 동그란 빵은 이거다! 좋았어. 그 다음은 고기를 구울 차례라고.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이 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게 구울 수 있을 거야. 먼저 오일을 팍팍 뿌려보자. 그 다음 고기를 올리고 기다리면 야! 불이야!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고기는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다음 재료들을 넣어볼까? 냠냠 레스토랑의 비밀 비법 소스도 듬뿍 넣어주면 냠냠 레스토랑만큼 인기가 많아지겠지? 빵 위에 소스를 많이 많이 발라줘. 그리고 그 위에 고기, 그 위에 해, 그리고 치즈도 듬뿍 넣고 소스를 발라주면 완성! 이제 포장만 하면 끝! 포장까지 끝났어! 이제 첫 번째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반드시 맛있다고 할 거야! 손님, 주문하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최고 맛난 햄버거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없어. 고기는 탓하고 소스는 너무 많고 영양 가득이라더니 채소는 하나도 없잖아. 이상하다. 분명 냠냠 레스토랑 비법 소스까지 훔쳤는데 왜 맛이 없지? 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훔쳤다고?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최고 맛난 레스토랑에 도둑이 있어요! 제발 풀어줘.
다음부터는 안 훔칠게. 불안줘. 정말 고마워요, 스쿠버 다이버. 덕분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모두 찾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기상어표 특별버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기상어 셰프님. 배가 너무 고팠는데 냠냠 레스토랑이라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만들어보자. 먼저 빵을 골라볼까? 동그라미 빵 선택 완료! 그 다음엔 고기를 구워야 해. 맛있게 고기 패티를 구우려면 먼저 오일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따뜻하게 데워줘. 불은 위험하니 언제나 조심해야 해. 넵! 고마워요, 엄마 상어 셰프님.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친구들도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졌으니 고기를 올려보자. 맛있는 소리!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뒷면도 구워보자. 맛있는 냄새!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재료 넣으러 가보자. 우와! 싱싱한 재료가 가득해! 이제 차례차례로 재료를 올려보자. 먼저 빵 위에 냠냠 레스토랑만의 특급 비결! 비법 소스를 골고루 잘 발라줘. 소스를 뚜루루뚜루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비법 소스는 바로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소스를 바르는 게 비법이야. 요리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요리하면 더더 맛있어지는 법이지. 그 위에 차례대로 아삭아삭 양상추, 양파, 고기, 토마토, 그리고 치즈를 올리고 빵으로 다시 덮어주면 완성! 휴! 무사히 햄버거 요리를 완성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 포장하러 가볼까? 포장까지 끝! 어서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스쿠버 다이버 손님! 힘이 불끈! 영양 가득 햄버거 드릴게요! 감사해요! 아니, 이 맛은... 이 맛은... 햄버거 맛이 어떠신가요? 육즙팡팡 아삭 채소 너무 맛있어.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맛이에요. 바닷속을 평생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셰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힘이 났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끝! 도둑상어 가족도 잡고 냠냠 레스토랑 재료들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와! 오늘은 왕뱃지야! 혼자 한 요리도 성공적이라니. 이제 진정한 아기상어 셰프라고 불러줘. 어? 뭐지? 어?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냠냠 레스토랑은 절대 건들 수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문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햄버거 하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는 다이어트 햄버거를 주세요. 우와,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또 요리를 시작해볼까?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